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파워포인트 꿀팁, 슬라이드 쇼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단축키들이 많이 있는데요. 단축키들 중에서 컨트롤 시작하면 이게 레이저 포인트 기능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쓰지 않죠. 그냥 이 화살표를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화살표 아래쪽 또는 페이지 다운 이런 걸 통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진행되기 마련인데,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Ctrl P. Ctrl P는 펜의 약자죠. Ctrl P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펜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별표라든지 밑줄 쫙쫙 이런 걸할수 있죠. 그래서 이게 E를 하게 되면 지워져야 되는데, 지금 한글 자판으로 되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영어로 바꾼 다음에 E를 하게 되면 모두 지워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하나씩 지우고 싶다. 그럴 때는 Ctrl E 하면 지우개가 나타나고 원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또 가끔 쓰이게 되는 것이요. 마침표 하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마침표에서 검은색을 했을 때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또는 콤마. 마침표는 다 끝났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되고 콤마는 쉬어가는 코너이기 때문에 하얗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콤마를 한 다음에 보통 칠판처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ESC를 누르거나 Ctrl A를 하게 되면 다시 에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홈을 누르게 되면 첫 페이지로 가고 엔드를 누르면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엔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이렇게 가네요. 그 다음에 숫자 엔터를 치면 숫자로 갑니다. 3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저는 저희 슬라이드는 항상 세 번째 슬라이드가 목차 부분입니다. 목차. 그래서 10번 엔터를 쳐도 가죠. 근데 3 엔터를 제가 목차로 두게 된 이유는요, 3 엔터를 친 다음에 이 목차 페이지에는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생존 분석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3 엔터를 한 다음에 자료 정리, 그죠? 딱 클릭하게 되면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질문을 받잖아요. 질문에 답변을 한다든지, 만약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진행하고 싶을 때는 그것을 이제 다음 이제 진행을 해야 될때 있잖아요. 그때는 3 엔터를 친 다음에 다음은 이제 통계 처리 이제 발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제가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링크를 잘 거는 거또 도움이 되고 숫자 플러스 엔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차 페이지를 뭐 저같이 3 페이지 딱 두든지 또는 목차 페이지를 제일 뒷칸에 두든지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할수 있는 것이 지금 발표인데 이거를 제가 발표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걸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 틀렸다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발표 요령. 아이고, 틀렸네요. 요령. 이렇게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던데 바로 고칠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뭐 도형을 만들어 넣을 수도 있고요. 도형을 편집하거나 도형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파워포인트는 파워포인트 쇼 상태와 편집창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편집창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에서 바로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이 오자 탈자가 있을 때 미리 살짝 고칠 수도 있고요. 바로 고치는 거죠. 막 슬라이드 쇼 상태를 끄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거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 코치 같으면 선수들의 움직임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슬라이드 쇼 상태에서 할수 있는데 축구 코치 선생님께서 이걸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발표자 도구인데요. 슬라이드 쇼 메뉴에 가보면 발표자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2007과 2015 모양이 또 거의 똑같고요. 2013부터 약간 모양이 좀 달라졌는데 기능은 뭐 비슷합니다. 페이지 다음 페이지 전 페이지를 할수 있다든지 펜을 이용해서 펜을 그릴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표자 도구에서 볼수 있고요. 여기에서 노트를 미리 써두면